안녕하십니까. 솔리드웍스 2017 신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3D 프린팅의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선된 내용으로는 벽 두께 및 갭에 대한 정보를 3D 프린트하기 전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. 확장자 3MF 형식으로도 저장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럼 솔리드웍스를 오픈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사출품 하나를 모델링을 오픈을 하나 했고요. 여기서 이제 3D 프린트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 이 파트에 대한 기준면은 이제 바닥면을 선택하는가 동시에 뭐 방향에 맞추기 하게 되면은 요구에 대한 너비에 대한 이제 사이즈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뭐 틈이나 아니면 재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용자 정의 두께 틈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그 틈에 대해서 이렇게 최소 거리에 나온 틈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3D 프린트 하기 전에 앞서 좀 최적의 상태의 모델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에 필요한 면을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이제 추가된 내용으로는 3MF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옵션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해상도의 거침이나 양호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파일의 전체적인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고 또 추가된 내용으로는 재질과 표현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3D 빌더라는 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D 빌더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배치나 배드에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배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미리 사전에 이제 3D 프린터 그 설치 파일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미리 이제 배드에 어떻게 안착을 할 건지, 그 다음에 서포트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웹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